이번 그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그 기독교 TV를 많이 보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본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삶이 이를 위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기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이고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PLO의 삶이 필수죠. 지금 나옵니다. 저게 PLO라는 말은 P, Pray,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L, Listen,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Obey,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 요소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역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역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시든지 다윗을 보시든지 베드로와 바울을 보시든지 전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볼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조정해서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 사역,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그걸 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온 것 참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잘 다뤄놓은 책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이 책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요즘 표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아까 그 신앙의 본질에서 보셨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을 나눌 때도 항상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제 아내 같은 게 옆에 사람이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자라면서 대학생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대요.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전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 때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장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면 많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옆으로 왜곡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그 저자가 의미한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 부분이 다루어지면서 그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이렇게 실제로 배워가면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집회 처음 오신 분이건 아니면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서 초기부터 여기 있었던 분이건 그러니까 오래됐건 최근에 왔건 간에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따도 나누겠지만 이렇게 1991년도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셨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집중적으로 찾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이러한 신앙의 길을 누가 정리해 놓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 주로 외국 분들이었습니다만은 또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찾고 구할 때에 저는 예를 들면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봉고차 타고 운전하면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음기 갖다 놓고 이렇게 테이프들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들었어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릎 꿇고 들으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면 꺼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기록하고 확인해 보고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당연히 정리하고요. 그리고 말씀 확인하고요. 보여지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이렇게 전하고. 또 목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건 두 번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 전반적으로 보여가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책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또 도전한다고 그럴까? 오래된 분들이라도요. 오래된 분들이라도. 십자가의 복음 책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그걸 큐티로 사용하면서 매일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저한테 전해서 온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큐티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말씀을 살펴가면서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가는 가운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그렇게 배우기를,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왜냐하면 그 길로 향하여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찾으면,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요,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뭘 비추시냐면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 모습이. 그러면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에서 조종할 거 있으면 조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쭉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시면 더 빨리 걸 수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윤곽이 안 보이면요, 반복해서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걸 배워가세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교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뭐죠? 어떤 부분이 비춰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보여지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제 아내 얘기했듯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삶 속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낯설은 얼굴도 많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낯익은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 오래 오셨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을 구하여 삶을 조정하여 주님의 길에 서기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배우면 그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뭐죠? 모른다고나 생각하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모르면서, 그리고 그 여기저기 있는 지식도 전혀 이렇게 뭐죠? 단편적인 그냥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그런 것에 불과한데,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요, 그런 분들이라도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도요, 아무리 많은 본구절이라도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못 듣습니다. 큐티할 때도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구절을 10번, 20번, 100번 본 구절이라도 사전 지식을 다 내리고 처음 그 말씀 앞에 선다는 자세로 주님을 구하여 설 때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령 몇 번 그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책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여 그렇게 서시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하는 가운데 삶을 조정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실 줄 믿고요. 이렇게 보여질 때, 이렇게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보면 내 삶이 보여지니 회개하고 조정하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 같이 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중보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한 필요는요, 우리 사물교 성경에 오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실한 필요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의 교회와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면, 제가 얼마 전에 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그 전반부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귀에 대시면 간단하게 한번 읽으시고요, 시간 만약에 안 걸릴 거니까 읽으시고요, 책 전반부가 그 부분인데 끝까지 다 읽으셔도 되고 그래봐야 하루 남듯이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보여질 때 같이 갈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로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우게 세워가시고 여러분을 놀라우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나옵니다. 그게 앞쪽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그 복사, 저기 뭐죠? 복사해서 하나 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죠? 종이. 네, 거기 보시면 글씨가 있나요? 네. 그림만 있나요? 글씨도 있어요? 글씨는 없어요? 내가 글씨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림만 했군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글씨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씨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했군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를 그분이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가지 전체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불어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일곱 가지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사역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나탄 에드워즈도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확히 같은 이해거든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장 잘 정리해놓은 책이 제가 보는 책 중에 여태까지 이 책입니다. 실제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캐나다 서스커트원 주에 거기에 그 사역을 가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뭐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섬기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뭐죠? 핵심적인 인물로 사용됐던 인물이고요. 그러한 열매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미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개신교 교단에서는 거기에 출판부에서 이걸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데 아주 좋은 그 어떤 그 도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디서 듣기를 이슬람 사역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선교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해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윤곽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전화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내일 다시 보여드리죠. 자, 그럼 첫째가 뭐냐면 아까 첫째가 뭐였죠?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역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죠. 그 모세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를 그 일로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시내산에 임하셔서 모세를 초청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실행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현해 가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서 건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정을 알리시고 그를 초청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는 이렇게 저녁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이 부분이 더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었는데, 4주 동안이나 어떤 구절을 놓고 시험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주 동안 다른 부분을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나누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4주 동안 이렇게 그 구절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안 보였는데, 5주째 되는 해 다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 하나님 바로 위를 쳐다보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윗절을 봤어요. 바로 그 전에 맞췄던 부분. 그 절이 어느 절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제 눈에 이렇게 눈에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환상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게 딱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이 임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이 지금 한 장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됐다고 얘기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이렇게 그러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남은 열방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딱 펼쳐지는 게 보인 게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위해서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죠? 사울을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하더라도요,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 이렇게 뭐죠? 불이 장작불이 잘 타는데 이렇게 몽둥이 치면 확 퍼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핍박이 오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확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 것마다 불똥이 튄 거죠. 그래서 빌립 같은 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렇게 퍼지면서 사마리아, 갈릴리, 온 유대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런데 그때 초기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 의해 교회들이 세워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주로 리더들, 이런 빌립 같은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땅끝이라고 할 만큼 먼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그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저기 너무 잘 안 보이네요.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아래고요. 저기 끝부분이죠. 그런데 그리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방교회와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께 놀라우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지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참 대단하다. 오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뭐라고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시작되어서 사마리아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을 건지시고 이제 그 일의 중심지가 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은혜에 의한 삶에서 이 지도를 그 십자가 복음에 기록했는데 이게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붙어있으라 권면한 다음에 바나바가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사울을 그리러 데려오죠. 드디어 사울이 이제 중앙무대에 이렇게 오게 되죠.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나 나중에 온 바나바나 심지어 사울, 바울도 하나님의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끝부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 바나바나 같이 있었지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신 지역은요. 그거에 비하면 출발점에 불과해요. 소아시아 전체와 아까 지도 보셨어요? 유럽까지 구원하세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폭해도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 엄청난 지역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올바로 보아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길 만큼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셔 교회 전체가 분별하여 순종했을 때 그들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고 되고 실제로 성령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뒷받침하기 시작하셔서 저 엄청난 지역에 복음을 증거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이처럼 그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참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런 부분들이 참 귀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수십 번 사실 나누죠. 때가 있을 때마다 전 나누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환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1991년 9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고요. 제가 개척했던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제가 80년부터 87년까지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고요. 87년에 돌아와서 이렇게 87년 10월경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름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나여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는 게 아예 딱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오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반쪽 나게 생겼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하기 힘든지. 그러니까 구역이 두 개였는데 구역 하나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요. 뭐 워낙 교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또렷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는 그게 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듯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었고요. 그 당시에 매일 저녁 특별 기도했고요. 하루에 두 번씩 기도했고요. 뭐죠? 영어 성경구 만들어서 전단지, 아파트 단지 다 일일이 가서 돌리고요. 그때도 지금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는 게 가다 수의 아저씨가 못 들어가면 어떻지? 이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없으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꼭대기쯤부터 올라가 다 돌리고 오고. 어떤 지하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다 1층은 모른 척 그냥 나오고 뭐 이런. 왜냐하면 만나면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다 놓고 가라고 그래. 놓고 가라고 놓고 오면 조금씩 없애버리거든요. 그 본다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 데리고 아파트 단지 중심 같은 데 가서 청년 중에 기타 치는 청년도 있고 그러면 기타 치면서 그 지역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우리 왕에게 오소서 이런 찬양도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지역에 임해달라고. 그리고 뭐지? 노방전도도 하고요. 한번 아파트 단지 중심에 가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그 중심 상가에 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나와서 저한테 분노하면서 대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전단지에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듯이 안으시 하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구절 하는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만흐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전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따지는 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계시의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예요. 그게 정리가 돼서 알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관권적으로 그걸 보이셨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느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죠. 그 뒤로
포도나무교회, 새물길 선교회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까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지금까지 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 꽤 여러 나라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 하신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라고 계신 거죠.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리고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기 위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수죠. 두 번째,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 어떤 분은 저를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에서 많은 걸 배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 주제에 따라서 많이 인용하면 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많이 배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고 배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비춰가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귀한 훌륭한 분들로부터 더 세부적인 거라든가 또 뭐죠? 보충해서 배우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들 제가 아까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처럼 사역이 먼저가 아닌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지금 나눈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은 이제 나눌 텐데 우리와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나중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아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이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표가 뭐였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라. 이 얘기는 반드시 일이 일어날 거다. 두고 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난 거죠. 그러면서 광야로 오는 동안에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셔서 그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거기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부터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버 너희를 내게로 인도함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만이 목적된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삶을 사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아까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삶으로 초청하셨고, 그 삶을 살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 가운데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그렇게 동의하는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덕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과는 비교 안 될 만큼 큽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도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기 함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자체를 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업 잘 되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문제 해결되고 등등. 조금 그나마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1991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나눴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돌이켜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그렇듯이요, 우리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또 나름대로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날이면 자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음식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자고 꼬박 밤새서 음식 만들어서 주일날 성도 들어오면 식사 대접하고요. 점심. 그럼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또 배우기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요, 그 부모들 다 예배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예배도 못 드리고 혼자 애들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 어린애들 한두 명만 봐도 힘들 텐데 얘 화장실 간다고 제 목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떨 때는요, 허리가 삐끗하게 나가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얼마 전에 막내이고 수술비까지 하면 5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나, 이해해 주느라고. 근데 조그만 이런 애 데리고 전도 나갔다가 시소에서 놀다가 앞에 있는 애가 얘가 서 있는데 콱 앉아버린 바람에 시소 올라와가지고 생리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럼 그 자리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있었으면 치과라도 빨리 가야 할 텐데 뭐 그럴 돈도 없고 또 이빨 빠졌으니까 그냥 낱개채가지고 놔두니까 그 자리가 메꿔져버린 바람에 옆니빨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정해주느라고 수술비까지 아마 1000만 원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죠. 한국에서 개척교회 해보면 세계 어디 가서도 잘 섬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소홀히 했던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한 거죠. 주님은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건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 역사가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남냐? 인본적인 사역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신 게 주도권을 잡으시 일하신 거죠. 정말 감사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요. 요한일서 3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복음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이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개인적이고 지속적 실질적인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올바른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요. 모세가 그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교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고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말합니다.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라. 여기 회막은요, 나중에 세워진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진 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씩 사방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중심에 있었죠. 근데 이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떠나게 세웠습니다.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갔는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여기 나갔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시죠? 어디에? 진 한가운데. 근데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의 이름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회막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도요, 가장 주된 목적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도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번제에 있어서도요, 핵심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그 성전이 되어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완성된 게 뭐라고요?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우리의 핵심은 이런저런 사역들이 아닙니다. 아, 당연히 사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의중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셀 혹은 오이코스를, 저기 구역을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 오이코스 리더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그분으로 인한 힘과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시험됩니다. 그리고 사역 절대로 올바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목표된, 목적된 그 자리에서 그분이면 충분한, 그리고 그분에게 하듯 사람들 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기 가야 비로소 올바른 섬김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기도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낮아져야 보인다. 마음이 낮아져야 보인다. 마음이 낮아져야 보인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스텝회의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뭐냐면, 사람 후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 건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텝회의에서 나눕니다. 그 대신 스텝회의에서 있는 일들을 다른 데서 못하게 합니다. 그건 후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서로 모르고 있으면 정보가 교류가 안 되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나누는 거고 이거를 다른 데 옮기는 건 후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해야 돼. 여기서 나눕니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사실 농담 반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뭐 그 양반이라고 그랬는지 뭐 그랬는지 제가 그 사람이라고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기를 쉽게 말 이런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러냐? 나 같으면 박치기도 받아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아까도 말한 대로 농담 반한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가 절대로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폐기하고요. 제가 그것을 스텝 회의에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서 그날 예배 시간인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를. 왜냐하면 다 스태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지니까요. 낮아지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유업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유업인 게. 사역이 아닙니다. 낮아져야 보입니다. 목회자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오이코스 리더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일한 삶의 목표요. 그분만이 유일한 목적이요. 그분을 그분이면 충분한 거기 가야 그 마음으로 올바로 섬길 수 있고요. 거기 가야 탈진하지 않고요. 거기 가야 상대방의 속 썩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삼킬 수 있습니다. 거기 안 가면 금방 탈진합니다.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역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친밀한 교제로. 이거 같더라고요. 보세요. 모세 후임자라고 한다면요, 아론이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진에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걸 보면 엎드려 경배하고 들어가자 하기로 했지만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 뭐죠? 수종들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구해서 머물러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세운 줄 아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야 하나님 때문에 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져요. 하나님 목적이 보이지면 조건 없이도 없지 않아요. 삶을 다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야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찾는 자라야 자기 자신이 비춰져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아까 그 일곱 가지 실체 중에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라는 거였어. 예, 저기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친밀한 교제 그 자체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 신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요, 뭐 출애굽 사건도 그렇지만 이 책에는 출애굽 사건 많이 있게 여기 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잖아요. 그럼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울을 직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에 태어나서 뭐죠?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최대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열심히 뛰어났고, 거기다 자기 동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뭐 지나치는 건 없죠. 뛰어난 거죠. 문제는 길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처단했더니 그 제자들이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온갖
뭐죠? 유대교의 해를 가져오는 거로 그 이단들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죠? 잡아서 넘긴 사람이잖아요. 이단을 뿌리 뽑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잖아요. 그게 사울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죠. 거기 보시면 정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막 지역이죠. 요즘은요, 공해가 심해가지고 낮에 태양도 좀 뿌울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공해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럼 공해가 전혀 없는 그때에 사막의 정오의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태양빛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신적인 존재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멀은 겁니다. 성경은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져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는 금방 그 영광 중에 오신 분이 신적인 존재인 걸 금방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 속에서 일어났을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 일어났겠는가. 자기는 그 예수가 이단의 괴수로서 그의 모든 이단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봉사해 왔는데 지금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신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그 속에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먹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더라도 제가 그런 일 닥쳤더라도 음식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직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를 통해 사실 일을 알리십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복음의 설명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에 나타나 보이셨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까? 일 다 해놓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9장 사도행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네요.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환상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줬더니 자기 눈이 다시 뜨게 되는 환상을 본 걸 보였어요. 아니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죠. 그래서 주님께 말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알죠. 말해주죠. 잘 보세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울 입장에서 보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안 보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근데 환상이 보여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기도했더니 눈이 다시 보는 환상을 보여요. 그랬는데 이제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왜냐고 물었더니 누가 찾아왔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아나니아에서 와서 하는 기도 내용을 보세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 일을 이루실 거면 그냥 주님이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개입시키냐고요. 근데 이게 신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특권이고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뜻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그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건 아니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중 부분에 종살이 했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이신 거죠. 왜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초청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니까요. 이게 신비죠. 근데 이때도 기억할 것은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아나니아 경우에도 이게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금방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해가고 계세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이 펼쳐진 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그 계획을 펼쳐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울을 부르신 거고 그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로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정말 여기에 많이 집착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찾으면서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집착해요. 그런 분들은 교회도 적응하지 못해요. 뭐만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자기 비전만 쫓아다녀요. 끝까지. 정말 심각하죠. 너무 열심도 있어요. 나름대로 헌신도 있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거죠. 자기를 향한 자기 비전을 따라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일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일을 펼쳐가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래서 아까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윗부분에서 제가 한 부분 더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모세와 이야기하자고 함께 있자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와 관계를 맺으시고 지속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추구하시는 거죠. 먼저 은혜를 부으시고 당연히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지만요. 이 관계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거죠. 그럼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펼쳐가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요 신비예요. 근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아까도 뭐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뭐 누구를 보더라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시느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통로를 통해 보느냐? 모든 건 성령님에 의해 되어지는데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이신다는 거죠. 보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의 경우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잖아요. 그에 대항하고 계시는. 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걸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이실 때도요, 부르실 때도 한꺼번에 모든 걸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속적으로 보여가시면서 더 전체적인 부분이 보이죠.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보이신 거죠. 그럼 그 보이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기 위함인 겁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보이신 거죠. 그만큼은. 그리고 그 일로 초청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못 봤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는 부분적으로 보이신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 아나니아만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감히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걸 나중에 알게 됐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중에. 그리고 그 일로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걸 볼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아나니아의 경우도 보았고요. 그 출애굽 3장 2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보세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뭐 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요. 초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안 보이셨으면요, 사역 시작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도 보이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임의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에도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다. 이때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의 사역은.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나가죠. 나중에 대결하잖아요. 대결한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엘리야가 임의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의 기도 차례가 되었을 때 먼저 그 뭐죠? 그 당시 그렇게 물이 귀할 때인데 3년 이상 가뭄 들어서 물 퍼다가 도랑을 넘치도록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흥이 어디 제가 강사로 갔더니요. 그 좀 차 막힐까 봐 일찍 도착했는데 그 앞전 타임에 설교하는 분이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려울 때 그 물 어려울 때 물을 부으니 하나님 축복이셨다.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물은 물질이 아니고 그냥 물이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중요해요. 근데 그 구절은 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죠. 근데 왜 물을 부으라고 그랬을까? 모르죠. 성경에 안 써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볕에 놔뒀으니까 나중에 불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이건 불똥 튀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걸 보이기 위해서 도랑뿐만 아니라 나무, 재물에까지 물이 흥건해졌도록 적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불을 내린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내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셨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면 18장 열왕기상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걸 보면요 임의를 한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이 대결만 하더라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 높이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데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 시나가에 숨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죠? 과부 집에 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사렙단 과부 집에 가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엘리야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았죠. 그 가뭄 동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기 일하신 손석에는 불을 내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전체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일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숨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아합 앞에 나갈 정도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잡혀 죽었을 겁니다. 아합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과부지에 숨는 것이건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 하는 거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앞서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의중을 알리신 거죠. 뜻을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보여질 때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역이. 헨리 블레가 목사님은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그 자체가 그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향하신 보입니다. 하나님 향하신 보입니다. 아까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이제 뭐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기수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도 중에도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실수하지 않았나 싶은 게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교회 우리 사물교 훈련원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죠 이기수 목사님 또 총무님들 같이 뜻을 분별해서 했습니다. 그건 옳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당분간 쉬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바쁘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는 성경학교식으로 이제 이걸 확대해서 훈련원 과목뿐만 아니라 신학 과목들을 같이 합해서 성경학교식으로 할 겁니다. 준비되는 줄 할 겁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귀한 교수님들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귀하게 출발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잠시 이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로 하는 겁니다. 그건 올바로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훈련할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마인드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것도 올바로 분별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 뭐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뭐죠? 회비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고요. 그런데 받습니다. 그리고 그럼 돈 때문에 못하는 분들 어떡하냐? 정 돈 없어 못하는 분들은 근로장학금도 얼마인데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 과목을 주일날도 넣어서 주일날도 그 과목은 회비를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일날 클래스는 바인 바이블 아카데미는 안 하고 같은 과목을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를 저기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작은 실수 같지만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게 되어줄 수 있어요. 되어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전혀 다를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 그러니까 주시해 보고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신, 그래서 순종하신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 하나님의 명령 체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책이 있고요. 한 단은 그것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이 책에도 그게 한 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를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님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뭐죠? 그 주도권을 잡으시 이래 가시면서 안디옥 교회에 그걸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걸 듣고 교회 전체를 분별해서 저들을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송했다. 영어로 they, 3인칭 복수는요.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they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걸 보면 지도자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분별했던 걸 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뭐가 돼 있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이시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의 삶을 조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뭐냐면 교회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은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될 건 아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있었겠지만 제 주변에 아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재직회를 한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 거죠. 총회 그렇게 해요. 지방회 그렇게 해요. 노회 그렇게 해요. 개교회 당회 그렇게 해요. 공동회 그렇게 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그때 그렇게 하면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 주장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 사람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게 돼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 그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왜냐하면 정탐꾼 보냈을 때 보세요.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애들을 빼놓고라도 장정만 따도 60만이라고 그래도 60만 중에 여자 다 빼고 애들 다 뺀다고 그래도 60만 중에 두 명이면 몇 분의 1입니까? 59만 9998명은 60만 정확하게 아니었더라도 예를 들면 59만 9998명은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99% 정도가 아니라 99.9999%인데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뜻과 우리 생각은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일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헨리 블러카비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꽤 여러 개 있어요.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드루안노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이분이 쓴 책들은 여러분 한번 다 사서 보시면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LA에서 꽤 목회를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막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면 카나다의 그 세스커튼이라는 지역으로 부르셨어요. 뭐 세스커처 원주 저는 뭐 가보지도 못했어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책에서나 봤지. 주변에서 친구들이요 거기 가면 썩는다 그 시골에.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주일 학교가 20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주일 학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주일 학교 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해요. 이걸 주일학교라고 그러고요. 이걸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 같은 저도 남침례교단에서 안수받았는데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날 몇 명 왔느냐 예배에 온 걸 숫자를 쓴 게 아니고요. 그 주일학교에 나온 수를 써요. 주일학교에.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몇 명이었냐면 15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수명 사이 20명이 안 됐어요.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초기부터 뭐를 말씀이 시작했냐면 그 캐나다의 그 주에 모든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본교회가 크든지 해야 무슨 지교회를 세우든가 말든가 하지 2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것도 뭐죠? 그 한두 지교회도 아니고 이 책에도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가서 섬기면서 100명이 되지 않았을 때 벌써 3개 지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다고. 근데 보세요. 그때도 맨 처음에 가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저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자원과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누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요. 교회적으로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회 전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아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삶을 조정에 따라갈 수 있는 이 구조와 자세와 신앙의 상태가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는 것은 리더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리더들이 그 길로 인도해 가야죠.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제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와 또 다른 한 단어는 행동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와 행동이란 단어입니다. 내일 일곱 가지 여기 뭐죠? 그 적어드릴 겁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제 말, 저기 선교회 간사님들이 제 말 들었을 거니까 내일 해줄 겁니다. 따라 부탁 안 해도. 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 크게 일들이에요.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예로 기도원 그 사건 보세요. 기도원의 능력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아까 뭐죠? 아나니아 사울에 가서 사울 보내서 한 일. 이거 하나님 능력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이게 모세의 능력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죠? 여호수아 4장에 나온 것처럼 요단강 가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세요. 심지어 그래서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그것 하나님 인도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우리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이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기 그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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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이제 돼가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데. 오늘은 기도사역 하지 말죠. 네, 첫날이고 하니까 피곤하실 텐데 내일부터 기도사역 하고 예, 10시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34분입니다. 뭐 스케줄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잠깐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모세. 근데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믿음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셨는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1세대는 흩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쪽으로 갈 때는 여호수아의 믿음만 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넘치는 강에 발을 디디는 제사장의 믿음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모든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셨는데 이거는 뭐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알면 자살 행위거든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두의 믿음이 요구됐고요. 여리고성을 돌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도 분명히 그걸 나누지만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한 단원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해 가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뭐냐?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는 교회 지체죠. 이렇게 지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교회가 반응해 나가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사실 믿음만 하더라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가능해요. 아, 믿음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이번에 CIS 지역 선교사 협대에서 포도나무교에서 인도했거든요. 삼교 선교 몇몇 교회와 같이 그래서 섬기고 왔어요. 거기서도 그 부분 나누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뭐 교회 집회든지 아니면 교회들의 연합 집회든지 나누는데 정말 오늘날 믿음의 한 사람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본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려는 믿음이 필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제가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단행본으로. 거기에 많은 간증들도 있고요. 어떻게 믿음의 성격이 뭐고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거 따라갈 거고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등 썼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 쓰여졌으니까요. 이처럼 믿음이 필수입니다. 지금 십자가 성령 캠퍼스 몇 차죠? 28차죠.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그때가 8차. 8차일 때인데요. 십자가 성령 7차까지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안 했고요. 교회 복 세미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원 빌려서 하다가 두 번째는 분당에서 그 포도나무교회 개척됐잖아요. 그 지하 전체를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셨거든요. 실평수가 150평 되는 분양평수 200평인데 그래서 거기에 했어요. 그러면 그 뭐죠? 한 그 예배당에 한 200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꽉 앉으면요. 그 당시에요. 신문에 요만한 광고와 국민음 하나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알고 와가지고요. 그 꽉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식사를 이렇게 매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가 많이 오니까 다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그때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산 한 500만 원쯤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 광고를 합해서 그리고 헌금하면 딱 500만 원쯤 나왔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와서 하나님 참 역사했어요. 참 귀하게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요. 어떤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함께 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8차부터는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큰 장소를 빌려서 하래요. 근데 저한테 기도 중에 그런 뿐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것을 분명히 분별했어요. 이게 딱 보여질 때 저는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꼭 이런 기분이었어요. 여기 이거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해요? 어떡해요? 두 가지.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모였는데 뭐지요?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때 극동방송에 설교가 나가야가지고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알릴 겸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집회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참석합니까? 인터뷰 해준 건데 그분이 하다가 물어요. 저한테. 강사는 누구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하는 거 저하고요. 우리 새물교 선교회 부회장님이 이길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속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누가 오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주봉 목사는 말 듣고 오겠어요. 아, 뭐 베니니 왔다. 뭐 빌리그램이 왔다. 그러면 뭐 또 헨리 블랙갑이 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 모일 텐데 여주봉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넓은 장소를 빌려 사는데 사람 똑같이 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 잘 나오다가 그 시점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뭐냐면 여주 목사 타락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하에 하더라도 성령님만 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넓은 장소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분 그대로 교회 안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돈이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집회를 넓은 데 사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강사 초청해가지고 전화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되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무리 작은 장소를 빌려도 3,500만 원 된대요. 그 당시 우리 예산이요. 한 달 쓰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남을 때라니까요. 3,5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꼭 이런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칼 개재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겠다고 왔고 주님의 뜻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 따라가겠다고 왔는데 지금 못 가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 선택의 지는 없어. 가긴 가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꼭 그런 식이에요. 꼭 이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건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요. 왜 거기를 했냐면 그 넓은 장소 중에 제일 적은 장소를 거기서 한 거예요. 숫자적으로는요. 우리 보통 때 모이는 수의 한 두 배쯤 왔더라고요. 예산이요.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4,800만 원을 채우셨어요. 그 예산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500만 원 헌금한 거, 어떤 분은 그 일로에 1,0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8차를 했는데요. 6개월 후에 9차를 하는데 9차부터는 역도 경기장 빌려서 했어요. 그때 와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분명히 인도를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산이 얼마냐? 6,000만 원. 근데 한 번은 잘 됐더라 똑같아. 왜? 어떤 그때는 1,000만 원 헌금한 분도 있었는데 6개월 후에 또 1,00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1년 동안 그것만 2,000만 원인데. 와, 그분은 근데 1,000만 원 또 했어요. 근데 6,000만 원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를 채우셨느냐? 7,100만 원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9차부터 하나님 방송을 열으셨어요. 그때 해외 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바 확 퍼졌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교회가 더 자라나기 시작하고 일꾼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혀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선교회나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심에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되게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교회 신앙의 본질이 전파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하나님 3년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중에. 그래서 난 왜 3년인가 그랬어요. 그럼 3년을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럴 때면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가 커지면 이제 이단 정죄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3년 후면 이제 커져가지고 이단 정죄 들어가지고 이제 끝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지나간 소리. 그때 집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중국 선교사님이라고 왔는데 역도경사 하는데 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말든지 또 설교를 해야 할 강사에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오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가지 말라고 하니 거기 너무나 좋은데 문제 없는데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정제가 들어갈 건데 거기 가지 마 그랬대요. 그런 얘기 못하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3년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요. 3년 후에 여기에 이 돈을 많이 대서 이 넓은 땅과 건물을 지어서 이리로 올 거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제 머릿속에
상상조차를 못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3년 만에 그동안에 하나님 그 일 다 하셔서 3년 후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때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였느냐? 서울에 있는 넓은 장소를 빌려서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 왜? 일은 하나님 크게 일이니까요. 그분만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여기에 뭐가 요구되느냐? 아까 하나 또 뭐라고 그랬죠? 행동이 요구돼요. 행동. 여기 중요한 단어가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초청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그 일로 초청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행동. 다시 해볼까요? 행동.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한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 보면요,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어요. 믿음, 행동인데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줄은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안 나타나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나왔죠.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 행동인데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화살표가 또 반대로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뭘 믿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은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가 드러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신 거 믿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조그만 어려움을 닥쳐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야 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참하되 이 다섯 번째 요소가 뭐였지 아까? 다섯 번째 요소가 이제 정확한 표현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동.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제가 두 개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제 앞으로 자세한 걸 살펴볼 거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써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다고. 뭐 때문에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보이세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 길을 보이세요? 자, 보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되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야 가능하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두 개로 나눴어요. 행동을. 그걸 뭘로 나눴다고요? 조정과 순종을 나눴어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보시면 순종해야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참 잘 지적했는데요. 조정이 먼저 되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먼저 되어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조정과 순종으로 나누었어요.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자세한 걸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헨리 브레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먼저 조정이 있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조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고, 순종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의 삶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목적에 조정되어야 했죠. 이렇게 조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니까 순종해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두 개의 구별이 매우 중요한데 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 군선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뭐죠? 그 군선교 중요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 군선교가 안 중요하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걸요. 또 황금어장이다 이 얘기 안 들어본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목사니까 중요한 건 알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일도 많고 바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군선교를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선교를 인도하심이 보였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계기를 통해서, 아, 여기 계신 이상수 목사님이 그 목회하다가요, 성도들 삶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군선교로 부르신 거를 아마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다. 아, 그 교회는 이제 재정적인 자립하고 있었어요.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데 가서 배운 데 해라. 나는 군선교 간다. 그리고 다 보내 군선교 가신 거예요. 하나님 군선교를 보이신 거죠.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라신 겁니다. 주도권을 잡으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저 그 뭐죠? 전방에 15사단에 포병대대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비어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비어있는 데였어요. 가서 다 이제 수리하고 가는데 그 바로 얼마 건너에 그 연대급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리 걸어가면 되는데도 장병들이 그리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사모님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예배드려야 돼.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식당을 사는데 큰 데 지으면서 그 식당 하던 자리를 넓은 데로 교회로 줬어요. 그걸 나누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심을 주시하는 걸 살펴보지만, 제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보였어요. 제 눈에요. 아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주시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일하신 게 보일 때 무슨 생각이 들으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말씀하시지? 이게 들은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일하신 게 보였다고.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이시는데 성령님에 의해 뭘 통해 보신다고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런 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요 정말 배울 데가 없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배우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나중에 책을 보니까 여기에 그게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실질적인 걸 많이 배우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쓴 책에도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모였어요. 낮 예배는 그렇게 자유롭게 나누기가 뭐하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 저분을 통해서 그전부터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군선교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선교 목사님을 파송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올부터 더 갑자기 열하시는 것 같아요. 27사단 작년에 27사단하고 15사단 연합으로 두 개 사단 69사단 처음이래 그런 게요. 연합으로 군종병 집체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같이 섬기죠. 조별로 나눠서 개별적 선교회 저녁에 집회 같이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재밌는 일이요. 첫 시간 저녁 예배 찬양 때부터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초청을 했는데요. 병사들이 나와서 막 선체로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단 목사님 중심으로 연대 목사님들 같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성령이다라고 났대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암시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부분을 초청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 신앙이 껍데기처럼 모양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모습 보인 사람 나와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결단하고 하나님 찾기로 그랬는데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다 그러면서 그분 결론 내린 게 군에 성령이 필요하다. 저는요 그걸 섬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 한 사역만 해도 소중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목회하고 뭐 이거 다 빼고 요 하나만 잘 준비해서 요거만 섬겨도 충분할 만큼 소중한 게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그랬네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하가시 뭐 올해 24년 또 가게 됐어요. 그게 확산되면서 저기 뭐죠? 부사관 학교, 항공작전사령부 25사단. 지금 조금 있어도 또, 뭐죠? 어디지? 지금 다음 주 또 가고, 그 다음 주 또 다음, 다른 사단 가는데, 얼마 전에 25사단에서는요, 여러분 군, 요즘 어떤지 아시죠? 25사단에 한 400명 모였는데, 저는 그때 저는 가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청년들 같이 가는데. 말씀은 전하고 난 다음에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사람 헌신할 사람 서라고 그랬더니 400명 중에 200명이 일어서더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군성교 위원장님 그러더라고요. 찬양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압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죠? 고요한 밤 뭐 그 뭐죠? 그런 게 있죠. 캄캄한 밤에 뭐 실로암 그 찬양이 그렇게 와닿는 데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뒤로 부사관 학교하고 우리하고 지금 우리 팀이 육사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60% 세례 받았고 올해 55% 전반기에 지금 이제 부사관 학교 우리 뭐죠? 그 자매결을 받았거든요. 그때 갈 때요 저는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선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일부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 갔는데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그 뭐지? 실로함. 근데 그 군성교 위원장이 그게 그렇게 와닿는 게 처음이라고 그게 실감이 되는 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부사관 학교마다 지금 군목님이요 거의 저녁 예배는 특별 순서 있는 거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CCM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런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그들이 왔다 가서 목사님에게 피드백을 보낸 게 지금까지 드린 찬양 집회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집회였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겠어요. 아니 CCM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겠어요. 악기가 뛰어나겠어요. 음향이 뛰어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려고 안 그래요. 지금까지만 되어진 것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 하실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머물러 있어서 따라가면 간 다음에 군만 하더라도요, 정말 귀한 일을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3%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군대 나온 사람이 일반적으로 7, 8% 되더라도, 사단급을 가도요, 100명이 안 넘는 데가 많아요. 100명이 안 넘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태변식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대대급 교회인데 주일날 1부, 2부로 220명이 나옵니다. 외박 가고 근무선 사람 외에는 내용이 비어있는 거죠. 숫자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계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 감동이 있어서 가고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뜻을 분별해서 순종했더니 지금은 정말 놀라운 규모로 하고 계세요. 사역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뭐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일과 실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목적들과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침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놀라운 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놀라운 길로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꼭 다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